RGB 셋업 어렵지 않습니다. 모니터 함 딱! 모니터! 딱! 그리고 아이패드에 연결하면 아, 하루가 좀 오늘도 아이패드 돈값 한다. 안녕하세요. QM에디입니다. 제가 K사 손에 입사할 때 RGB에 미친놈이라고 어필했었는데 이 RGB란 녀석이 참 신기해. 단순히 색을 보여주는 것 뿐인데 방 안의 분위기를 전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인디케이터로서의 역할도 하죠. 사실 이 RGB LED가 이제는 5만 가지 제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흔해졌는데 오늘은 색다른 제품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카멘의 모니터함 모든 HMA2 RGB입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모니터하면 RGB라니. 지금 카멘 담당자 와있던데? 아니. 늘 새로워. 짜릿해. RGB가 최고야. 최고요. HMA2의 구성품은 암, 클램프, 클램프 타입 홀더, 케이블 커버, 배사 브래킷, 그리고 각종 나사류 부속품이 있는데요. 당연히 RGB 제어용 리모컨까지 제공됩니다. 이 리모컨을 제외하면 구성품은 기존 카멜과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한 가지 칭찬해줄 점이라면 바로 이 설명서인데요. 요즘 일부 회사들에서 이런 설명서 대신 QR코드 넣은 카드 하나 띡 넣어주는데 카멜은 여전히 이런 실물 설명서 하나를 제공해주고 있네요. 아, 물론 친절한 설명은 덤입니다. 그럼 빠르게 조립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클램프 본체를 책상에 고정하고 암을 꽂아주면 되는데요. 이때 자신의 모니터 위치를 미리 가늠해봐야 됩니다. 암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모니터에 브래킷을 설치 후 암에 장착하면 끝이 납니다. 이 HMA2에는 카멜의 대표 모델 중 하나인 PMA2에서 좀 더 진보된 방식인 배사 브래킷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고 안전하게 모니터를 장착할 수 있죠. 기재 스펙을 간략히 얘기해보자면 최대 32인치 크기의 모니터를 거치할 수 있고 거치 무게는 최소 2kg에서 최대 9kg까지 높이는 최소 195mm에서 최대 460mm까지 조정할 수 있죠. 기재 스펙만 봐서는 조금 평범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제품의 특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런 디자인과 RGB인데요. 그동안 카멜에서 볼 수 없었던 모던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PMA2H 때도 디자인 너무 우려먹는다고 지적했었는데 그런데 이 디자인은 아주 그냥 제 마음에 쏙 드는 취향저격 디자인이네요. 게다가 이 케이블 커버도 나사를 조이는 방식이 아닌 슬라이드 방식으로 훨씬 더 직관적이고 간편해졌습니다. 자, 이제 HMA2의 꽃 RGB를 한번 살펴볼까요? RGB LED는 1단암과 2단암 그리고 클램프 총 3곳에서 나타나는데요. 제공되는 리모컨을 사용해 모드 변경이나 밝기, 속도 등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USB 포트로 전원이 공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PC에 USB 포트나 보조배터리, 심지어 이런 아이패드까지 전원 공급이 가능하죠. 제가 이러려고 아이패드 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제품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다수는 이미 한두 개 이상의 RGB 제품을 갖고 있을 텐데 다른 RGB 제품들과의 조화는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커세어와 카멜의 조화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불이 꺼진 암실 환경에선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5V ARGB까지 지원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단순히 RGB를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RGB 싱크를 지원하는 브랜드 팬들에게도 아주 강력한 어필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만 해준다면 가격이 10만 이상이어도 살 사람은 살 것 같은데? 에이, 그래도 RGB에 10을 태워? 감성에 미친 사람은 가격을 보지 않아. 자, 지금까지 카멜의 새로운 모니터함 HMA2를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카멜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과 모니터함의 RGB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아주 재미있는 제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QM에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멜이 5V ARGB 넣는 게 빠를까? 아니면 내가 여장하는 게 빠를까? 여장하는 게 더 빠르지. 그렇지? 그래도 여장은 20만 대 할 거야.